자, 오늘은요, 라비올리 중에서, 또르텔리 알라 피아첸티나라고 해서, 저 피아첸자 지방에서 먹는 그런 그 라비올리 성형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죠. 그래서, 착생면인데요. 그냥 노른자 면에다가, 이렇게 사각형으로 좀 정사각형으로 좀 자르시고요. 저는 이제 감자소를 좀 준비했는데, 좀 앞쪽에서, 한 2cm 간격을 떼고, 놓으시고요. 이걸 그대로 한번 접으세요. 그러신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하면서 요거를 봉합을 해주시는 거예요. 위, 아래, 위, 아래. 옆에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끝에만 봉합을 딱 해주시면 되죠. 아주 간단한 이런 방법이고요. 그래서 또 하는 방법은 이제 피아첸테 방법은 이제 꼬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봉합해서 하는 방법이고요.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자. 네, 정사각형의 모양의 소를 넣으시고 면 위에다 소를 넣고요. 그다음에 끝을 접어주시고 다시 옆 위에 옆에 이렇게 봉합을 해가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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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는 봉합을 딱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. 쏙 큐티하죠? 그래서 오늘은 또르텔리 알라 피아첸티나를 좀 만들어봤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. 자, 아레베데 아레치.